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하게 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독일 빌트지는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러시아 내 공군 기지 대부분이 사정거리에 들어오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7일 독일 신문 빌트는 서방에서 제공받은 무기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대부분 항공기지를 공격할 수 있지만 아직 무기를 제공한 서방 국가의 규정 때문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없어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엄청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격전지인 보우찬스크 인근에 주둔 중인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SNS에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러시아군은 매분마다 6발에서 12발의 포탄을 퍼부었다며 러시아군의 모든 포병대는 러시아 영토 안에 있다. 그들은 사방에 포탄을 쏘아대며 마을 보우찬스크, 숲 등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에서 지원받은 포를 사용해 반격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장교는 서방 무기로 러시아 영토에서 발생한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금지된 상황에 대해 한 손을 등에 묶고 싸우는 복싱 선수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공습의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암울한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폭격기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격해야 합니다. 빌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독일에서 지원받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최소 한 차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과 미국에서 분노에 찬 항의 전화를 받았고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대공미사일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무기의 사거리 안에 러시아 공군기지 대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러시아 남동쪽에 위치한 밀레로보 공군기지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현재 중요한 공격기지로 사용되고 있죠. 밀레로보 기지 남쪽에 위치한 모로소프스크 공군기지와 타간로그 기지 남쪽에 위치한 쿠치초프스카야 역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공군기지는 사거리 560km의 영국제 스톰 섀도우를 사용할 경우 직접 타격이 가능합니다. 아조프의 근처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과 가까운 타간로그 항공기지와 예이스크 항공기지는 현재 남부 전선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사거리 165km의 에이테큼스로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곳의 공군기지는 모두 서방이 지원한 무기의 사정거리 안에 존재하지만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 폭격기들을 이륙전에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전쟁이 시작된 지 27개월 만에 마침내 서방의 봉쇄 조치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국가 정상들은 지난 며칠 동안 자국 무기를 러시아 목표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6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제한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 너무 많은 제한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의 손발이 묶여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반면 러시아는 조급한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8일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토는 누구를 상대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상 월드 디펜스였습니다.